작년 우리나라 국민들의 커피 소비량을 확인해보니 무려 260억 잔, 1인당 500잔의 커피를 마셨다고 합니다. 에? 내가? 싶지만 커피숍 커피뿐 아니라 한 번에 두세 잔도 거뜬한 믹스커피 또한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허황된 숫자는 아닌 것 같네요. 커피는 당뇨병의 위험도 줄이고 신장결석의 확률도 낮추지만 많이 마시게 되면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고 커피가 맞지 않는 사람에겐 고혈압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 적당히 마시는 게 좋겠죠?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커피를 마실 때마다 이런 건강상 문제는 아니지만 신경 쓰이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치아 변색인데요. 아메리카노의 타닌 성분은 구강내 남아있는 단백질과 결합해 치아 표면에 미세한 구멍으로 들어가 치아를 변색시킵니다. 커피는 좋지만 치아가 누렇게 변해버리는 것은 정말 싫은데요. 이런 걱정을 날려버릴 새로운 커피가 나왔습니다. 이것의 이름은 클리어 커피. 이름 그대로 물처럼 깨끗하고 투명한 커피입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아담 나기와 데이비드 형제는 하루 종일 커피를 마시는 커피 매니아인데요. 이들은 커피를 마실수록 치아가 누렇게 변하고 한번 옷에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불만이 생겼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냥 커피를 마시고 양치를 바로 했을 텐데 이들은 커피에서 색을 빼버리는 놀라운 기술을 개발해냈습니다. 아담 나기 씨에 따르면 이 커피에 인공 감미료는 전혀 없고 오직 물과 카페인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중요한 건 맛이겠죠? 딱 보기에도 과연 커피 맛이 날까? 의심이 됩니다. 커피와 비슷한 향은 나도 밍밍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먹어본 사람들은 진한 콜드브루의 맛과 비슷하다며 맛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 신기한데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투명한 커피를 만든 건지 궁금하지만 기술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하네요. 하지만 투명 커피의 맛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영국과 슬로바키아에서 판매 중인 클리어 커피는 200ml 두 병에 한화 8,600원으로 판매 중입니다. 헐, 엄청 비싸네요. 전 그냥 평범한 커피나 마시고 치과에서 미백을 받겠습니다. 그래도 신기하니 한 번쯤 맛은 보고 싶네요. 한국에도 정식 판매가 된다면 그땐 사 먹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빨간 토마토입니다. 최근 채널을 정비하며 커뮤니티 자막을 가능하게 해두었습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영어나 일어 등 외국어가 가능하신 능력자분들이 계시다면 자막 번역을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외국인도 즐길 수 있는 재밌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